지금이라도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절박한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자본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려는 이 당연한 법을 국민의힘은 황건적 보호법이라고 하면서 기업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국민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만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자본만 있을 뿐입니다. 파업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정한 기본권의 의미를 국민의힘은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할 노력도 없어 보이며 노동 3권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삶이 이어지는 사회에서 공정과 희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것이 오히려 개인의 삶을 위태로운 상태로 내모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착취와 대우에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연대로 목숨 걸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입니다. 노동 3권의 기초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선배 가압류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을 막으려는 자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노동 현장이 아니라 법전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노동조합이 무력해지기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기하고 조장하는 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